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새우 계란장이에요. 새우 큰 새우를 계란 삶은 거, 왕란 삶은 거하고 같이 이렇게 마늘도 좀 다진 마늘도 넣고 굴소스하고 간장하고 참기름 넣고 설탕 약간 넣고 술좀 조금 넣고 참치액젓 좀 넣고 이렇게 졸여요. 그러면 이제 아주 국물이 더 맛있어요. 국물에다 밥을 비벼도 맛있고 슴슴하게 해서 맨 입으로 먹어도 맛있어요. 너무 짜지 않도록 되게 이런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떨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새우 이렇게 넣고 또 삶은 계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밑반찬으로도 좋고 그 이렇게 계란 하나하고 새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냥 좀 허기질 때는 그냥 이렇게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다이어트 싶으면서 단백질은 풍부하죠. 아주 맛이 좋은 영양 풍부한 새우 계란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. 우리 가족이 이걸 너무 좋아해서 마늘 좀 듬뿍 넣으면 마늘 향기도 대단하고 참치액젓 굴소스에다가 참치액젓하고 간장은 좀 적게 넣어요. 좀 짜지 않도록 슴슴하게. 아주 맛 좋은 또 이거 떨어지면 또 다시 하게 되고 밑반찬으로도 좋고 반찬 없을 때는 김치하고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밥에 비벼 먹기도 하고 국물을 아주 맛 좋은 그런 엄마표 새우 계란장이에요.